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놈들이 포위를 뚫고 나온 리정광은 그 쓰레기 판자 촌에서 주진깡을 기다렸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갑자기 흩어진 지 오래되었던 꺼우저젠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정광이 반가워서 날뛰는데, 그 꺼우저젠이 글쎄 이 주진깡이 피 묻은 롤렉스 시계를 툭 던져주는데, 그럼 주진깡은 정말로 죽었을까요? 네, 우리 잠깐 시간을 몇 시간 전으로 되돌려보겠는데, 양만터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메시려고 이 주진깡과 리정광은 놈들을 막으려 했었잖아요. 하지만 놈들 대가리 수는 너무나도 많았었고 둘이 함께 만나서 도망을 간다는 건 불가능했다고 하는데, 형님의 우리 각자 흩어져서 자 약속 장소에서 집합해요. 그렇게 주진깡은 이 리정광과 다른 방향으로 획 돌아서면서 도끼질을 날렸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과장 주진깡은 자기도 모르게 이 한 놈이 어깨를 꽉 내리찍었다고 하는데, 여러분 여기에 온 놈들은 원래 다들 공사 현장에서 이 노가다를 하던 인부들이잖아. 고작 그 22엔씩 받고 싸워주는 건데 뭘 그렇게 죽어라 하겠습니까? 하지만 그 주진깡이 과장하고 한 놈이 어깨를 찍자 이 뒤에 있던 다른 한 놈이 이 눈가리가 돌아가는데, 아우야 괜찮아 아우야 네, 그건 바로 찍힌 놈이 친형이었었는데 이 자신 앞에서 그 꼴을 보는데 참겠습니까? 하여 그 주진깡이 뒤에서 살며시 다가가면서 이 쿵 하고 뒷대가리를 곡괭이를 하나 해놨다고 하는데, 그러자 삐 이 주진깡은 첫 번째 곡괭이 맞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며 멍해졌었는데, 이 또 곧바로 두 번째로 퉁 하고 곡괭이가 날아오는데, 하여 주진깡은 이 머리가 터져서 당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. 그럼 꺼우저젠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냐고요? 사실 꺼우저젠은 이 천훈광과 주진깡 등과 이미 다 연락하여서 요 자신이 애들을 데리고 중산시로 오던 중이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리정광한테는 비밀로 하고 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를 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도착했는데 주진깡이 이러한 모습이라니. 그 주진깡은 이 피구덩이에 싸늘하게 누워 있었는데 죽으면서도 그 자신이 롤렉스 시계를 보면서 눈 뜨고 죽어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여 꺼우저젠은 그 주진깡이 두 눈을 감겨주고 피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롤렉스를 유물로서 들고 온 거라고 합니다. 으아! 진강아 내 아우야. 불과 몇 시간 전에까지만 해도 이 롤렉스 시계를 받았다고 하고 웃어대던 주진깡이 이 떠올라서 더더욱 가슴이 미어졌다고 하는데, 그렇게 한 시간 동안을 이 울면서 슬퍼하던 리정광이 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, 하지만 그 눈가리에서는 이미 살기가 싸하게 나왔었는데, 이거 뭐 같은 편이어도 섬뜩할 정도였다고 하는데, 꺼우저젠아 너 뭐 쓸만한 연장 같은 게 있니?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고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 건달이라면 뭐겠습니까? 너희들 내를 위로하느라 하지 말고 걔네를 더더욱 크게 위로하게 만들어주자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예 형님 꺼우저젠이 얘기하는데, 저희 집 거 여러 건설 현장을 맡고 이 뒤를 봐주는 일을 했었는데, 근데 거기에 이러한 좋은 물건이 있더라고요. 그럼 그게 뭐냐고요? 네, 그건 바로 엄청난 양이 폭파약이었다고 하는데, 그 시기에 고층 건물을 허물 때에는 그 밑에다 폭파약을 놓고 쾅 하고 터뜨렸다고 하는데, 그러자 리정광이 얘기하는데, 내일에는 경찰들이 죽어라 살판 칠 테니 무조건 오늘 이 새벽에 일을 끝내야 된다. 하지만 이 시간에 놈이 집 주소를 알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, 하지만 이 갑자기 리정광이 머리를 스치는 뭔가가 있는데, 아 맞다, 전에 재수가 한 얘기에 의하면 그 한발쇠라는 놈이 중산 식당을 하고 있다며,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뭐. 네, 이어 꺼우저젠 일당 차량 세대는 붕 하고 곧바로 그 식당으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이 중산 식당이라는 건 한 5층짜리 커다란 건물이었었는데, 이제 새벽 2시라 보니 이 장사가 다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, 하여 그 안에는 불도 다 끄고 사람도 없었고 기껏해야 뭐 경비원이 지키고 있겠죠. 오케이, 이어 리정광 일당은 이 다들 검은색 천으로 복면을 하고 시카를 들고 이 폭파약들을 메고 이 걸어갔다고 하는데, 리정광은 보통 이 사건과 관계없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, 하여 복면을 한 채
채로 그 경비원 아저씨들이 모가지에다 칼을 대고 이 제압하고는 밖으로 데려 나왔다고 합니다. 이어 꺼져제니 부하놈들은 다들 건물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이 폭파약을 설치를 잘 해놓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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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폭파를 하였다고 하는데 네, 그 중산시에서 제일 잘 나갔던 식당이 폭파되다네요. 그러자 얼마 안 지나서 위이 위이 하고 이 소방관 차량들도 도착하여 불을 끄고 또한 경찰들도 이 달려와서 질서를 지키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때 갑자기 저쪽에서 벤츠 대여섯 대가 이 무서운 속도로 붕 하고 달려오더니 끼익 하고 멈춰서는데 뭐야 내 식당 아이고 내 식당 네 그건 바로 한바이쉐 일당이었었는데 이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 벌렁 주저앉고는 땅을 치면서 울어대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이 한바이쉐의 사업들 중에서 이 중산 식당이 제일 컸었는데 이거 뭐 분비박살이 나 있었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먼 데서 그 한바이쉐 꼬라지를 바라보던 경찰놈이 하고 이 한숨을 내쉬며 다가오는 거였다는데 자자 쉐거 이러지 마시고 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로 하지마 짱 하이쿠 그 한바이쉐라는 놈이 경찰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은 대체 뭐 하는 것들이야? 내 1년에 너희들 경찰서에만 20만 위씩 쳐넣으며 이 내 가게를 잘 봐달라 했더니만 너희들이 이 꼬라지로 만들어놔? 돈은 돈대로 다 처먹고 이것밖에 못하겠니 이것들아 짱짱 네, 이 한바이쉐라는 놈은 그 부근의 경찰서에 돈을 왕창 퍼주고는 아예 자신이 가게를 지키는 똥개로 썼다고 하는데